돌아온 댐추. 자, 오늘의 게임. 나는 개가 되었다.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아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어제 술을 개처럼 마시다가 잠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러다 보니 진짜 개가 되어 있네.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이 개연성이 개 같네.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짱 귀엽다 근데. 자, 주위를 좀 둘러봅시다. 개들이 많네. 슈나우저. 내 이름은 소니. 개를 초월한 존재. 새로운 친구구먼. 내가 뛰는 이유가 궁금한가? 나는 사실 인간이었던 애. 그런데 어느 날 개로 변했지. 나는 기나긴 연구 끝에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이렇게 1억 번을 점프하면 다시 인간이 되는 것이지. 혹시 자네도 인간이었나? 내 말을 알아듣는 눈치구만. 점프를 해야 된다고? 바퀴벌레예요? 나 장난감인 줄 알았어. 그 장난감 공 같은 거. 오, 바선생. 어? 콜렉팅? 바선생을 콜렉팅했네? 바선생 왜 이렇게 많아 집에? 벌써 네 개 잡았어. 네 개? 헉! 개? 잠겨있다. 개밥 냄새가 난다. 개밥 먹어. 개밥을 먹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어, 벌써 끝났죠? 벌써. 어, 개밥! 어, 뭐지? 언어 레벨이 올라갔는데요? 아, 내가 개밥을 먹어야지 얘네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나봐요. 자, 레벨업을 해가지고 얘네들 말을 좀 알아들어야겠어. 어, 개밥 먹어! 애들 개밥 먹는 표정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 땀난다. 등줄기에서 땀이. 까비까비, 은비까비. 아, 개밥 때문에. 어, 뭐야.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살아라. 똥이 났어. 뭐야? 헉, 대답 잘못하면 리셋되나봐. 똥이 났어 하면 안 됐어. 아, 이런. 미안해. 꺼져. 벌레 10마리를 잡아오겠나? 이미 10마리 넘었어. 어? 바로 오케이 해준다. 그 이름은 바로? 밥 달라고 짖기. 오! 짖기를 배웠다. 오! 대박! 와, 이런 꿀팁이. 와, 개꿀. 자, 화장실에 있는 내 장난감을 가져와줬었네. 그래, 화장실을 어떻게 들어가지? 제임스에게 생쥐를 획득해서 크리스에게 생쥐를 전달해야 된대. 제임스가 누군데? 똥개. 어, 뭐, 대사 바뀌었어. 혹시 알고 있나? 우리 개들은 벌레를 아주 좋아하지. 벌레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야. 100마리? 니놈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 이런 개사기꾼. 100마리를 어떻게 잡아? 아, 이거 현질 못해요, 현질? 나 현질하고 싶어. 아, 돈 쓸게요. 제 돈 받아주세요. Shut up and take my money. 벌레 잡는 필살기를 하나 알려준대. 자네가 이 게임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는 말이야.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방귀. 야, 100마리 줄게. 야, 생쥐! 생쥐 획득했다! 아, 크리스에게 생쥐를 전달. 너 그건 생쥐? 쩝쩝. 특급 정보를 알려줄게. 어때? 가져가. 특급 정보. 생쥐 고마워. 아까 제임스. 아, 근데 약간 누워서 핸드폰으로 하고 싶어. 아, 또 기술 충전하려면은. 나는 이 게임의 개가 되었다. 생쥐 고마워. 아까 제임스가 부엌에 쓸만한 물건을 숨겼어. 잘 찾아봐. 화장실 열쇠를 획득했다. 장난감을 획득하였다. 자, 이거를 토미한테 갖다 줍시다. 근데 뭘 주는 거지 근데? 엔딩인가? 내 장난감을 찾아주다니 너는 정말 착한 개구나. 아까 밥 먹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밀어서 상처가 났어.
구급약을 찾아줘.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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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너! 내 비밀 장소는 어떻게 알았지? 이곳은 내가 개고생해서 판 땅굴이란 말이야. 이것을 줄 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부탁이야. 서재 열쇠를 획득하였다. 아, 이 아래인가 보다. 뭐라고? 뭐라고? 방금 뭐라 그랬는데? 누가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쪽에 누가 있었어? 오. 어! 여기 누가 있어. 와, 이거 완전 미스터리 게임. 이거 누가 만들었니? 대박이다. 오 마이 갓! 와, 잠겨있어. 근데 너와 토미의 대화를 여기서 다 들었어. 내가 원하는 걸 찾아오면 창고 열쇠를 줄게. 사랑스러운 내 새끼, 우리 아기를 여기로 데려와줘. 이 집에서 새끼 강아지는 못 봤는데? 사랑스러운 내 강아지. 강아지? 나는 그날의 사건을 전부 다 목격했어. 그 녀석은 그것을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결국엔 사고를 쳤지. 누가 죽였나봐. 그것을 화분에 묻어서 내가 봤어. 화분을 조사해보자. 장난감인가 진짜? 화분을 파헤쳐보자. 허! 진짜 강아지 시체야! 허! 뭐야, 이 게임 완전 다 딥다크해. 설마 네가 들고 있는 거. 강아지 시체를 건넸다. 불쌍한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하다. 허!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창고 열쇠를 획득했다. 어, 구급상자 이거. 구급상자 일단 가져가고 토미한테 구급상자 가져갈게요. 이거 범인 찾는 거 아니야? 누가 아기 강아지를 죽였나. 역시 너밖에 없어. 구급약을 건넸다. 때마침 잘 왔어. 너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어. 나같이 귀여운 개가 하는 부탁이니 들어주겠지? 기름이 필요해. 얘가 범인인가? 이제는 거의 끝나가니까. 어, 불안해. 불안해. 오, 재밌어. 흥미로워. 왜 이렇게 흥미로워 이거? 완전 푹 빠졌어요 저 지금 이 게임에. 푹 빠져버렸어. 어떡해. 이랬는데 결말 파크라이면 어떡하지? 뭔가 개연성 있겠지? 개니까? 어? 개 죽네. 나 좀 도와주시게. 점프를 멈추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이대로 가면 난 탈진해서 죽을 거라네. 제발 나를 멈춰주시게. 도와줄게. 고맙네. 인간이 되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겠어. 그동안 나를 도와준 거 너무 고마워. 작은 보답을 하고 싶어. 지금 나에게 선물을 만드는 중. 선물 이래놓고 막 총 쏘는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선물일까? 궁금하다. 두 번 거절 안 하면 침대 열쇠 못 얻는 거야? 토미의 선물 힌트도 볼까? 궁금해서 미리 스포일러 당하고 싶어. 소름 돋았어. 여러분, 토미의 선물이 진짜 다이너마이트 그런 거였나 봐. 선물 받으면 안 되네? 와, 토미. 와, 씨, 그렇게 도와줬는데. 와, 씨. 토미 앞에서 방구 끼자. 토미 앞에서 또 녀석의 목을 물고 수차례 흔들었지.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 어머, 어떡해! 게임 너무 못하겠어! 개밥은 나만 먹을 거야, 전부 내 거. 와, 이거 진짜 무섭다, 게임! 어, 머지않아 또 누군가 죽게 될 거야. 다음은 누굴까? 난 죽게. 그래서 얘가 개집에서 안 나오는 거야. 크리스가 죽기 싫어서. 오, 나 진짜 소름 돋아. 와, 얘네들이 밥 먹을 때 악마처럼 얼굴이 변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밥 먹을 때 표정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였어. 와, 충격적이다 진짜. 토미, 그냥 얘네 셋이 다 무서워 난 지금.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 토미야. 와, 여기서 진실이 나오네요. 여기서 나가서 토미에게 복수를 해야 돼. 토미의 주변 어딘가에 감옥 열쇠가 있을 거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토미 방석 밑에 감옥 열쇠가 있거든요? 너에게 줄 선물이 완성됐어. 다이너마이트. 필요 없어. 흥! 와, 죽였을 거면서 받았으면. 내 성의를 무시한 거야? 그럼 대신 제임스에게 이걸 전해줄래? 싫어! 후후, 눈치챈 건가? 와, 개 무서워, 어떡해! 내가 직접 주지 뭐. 잠깐만, 등 좀 긁고 잠깐만. 고마워. 멍청한 통깨 녀석? 그래서 내가 여길 들어갈 수 있구나. 제임스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구나. 만약 내가 장난감을 받았다면. 와. 와, 제임스! 일단 제임스가 없으니까 내가 먹을 양이 늘어났네. 개 나빴어. 아, 제임스 없어서 자료 많이 먹을 수 있다. 내가 점점 토미처럼 되고 있어. 인간이 여기 있네. 오잉? 사람이 누워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혹시 죽었나? 제임스가 지키던 것이 이 사람인가? 그런데 누구지? 아니. 얘 줄리아부터 풀어줘보자. 열쇠를 구했구나.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 일단 나를 감옥에서 풀어줘.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 토미를 감옥에 가두는 거야. 나 혼자 힘을 없는 불가능해. 너의 도움이 필요해. 생각을 정하면 나에게 말해줘. 엔딩 분기점이라고요? 지금? 아, 줄리아 풀어줍시다. 지금 나와 함께 토미를 잡으러 갈래? 가자. 어? 얘 눈이 왜 이렇게 무서워? 잠깐만 눈이 왜 이렇게 무서워? 토미! 이 살인마! 도대체 왜 내 아기를 죽인 거지? 절대 용서 못해? 넌 우리 둘이 이길 수 없어. 조용히 따라와. 이놈들! 비겁하게 둘이서! 완전 오 가뒀어. 왜 이래? 제발 나 좀 꺼내줘. 내가 잘못했다고. 그 안에서 평생 썩어라. 살려주세요. 오, 뭔가 지금 진행됐어요. 오, 너의 도움 덕분에 토미를 잡을 수 있었어. 이 은혜는 언젠가 꼭 갚을 거야. 정말 고마워. 먹을 때 얼굴 짠 게 없다. 인간 깨워볼까? 얘가 어디지? 또 내 모습은 왜 이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배고프니까 더 기억이 안 나. 벌레가 헉! 진짜 나랑 바뀌었나 봐. 진짜 영혼이 바뀐 건가 봐 나랑. 헉! 오, 대박인디? 와우스. 나 주는 거야? 잘 먹을게. 이거 다 먹으면 모두 기억이 날 거야. 얘가 얘였다니까? 둘이 바뀌었어 지금. 벌레 덕분에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 너는 어제 나를 이 집에 데리고 왔지. 나는 너의 새로운 가족이 된 거야. 그러다 밤에 일이 터진 거야. 생생하게 기억나. 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에게 다가왔어. 그리고 왓? 강아지한테 뽀뽀해가지고 바뀐 거라고? 너는 개가 되고 나는 인간이 되었지. 우리는 서로 몸이 바뀐 거다. 아마도 키스를... 아, 그래서 인간을 쫓아야 되는 거구나. 하지만 난 다시 개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동안 인간을 동경해왔거든. 절대로 너하고 키스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오, 어떻게? 어! 생각보다 빠른데? 아직 나를 잡을 수 없다. 녀석을 잡는 건 무리다. 이러다 탈진해 죽을 거야. 이런 젠장. 뭐야? 어! 문 잠갔어! 아씨. 아씨, 끝났다 내 인생. 오케이, 인간 잡기 실패하면 줄리아와 대화를 하래요. 아무래도 둘보다는 혼자가 좋겠지. 뭐? 왜 이래? 무서워 갑자기. 얘가 흑막 아니야? 잠깐만, 게임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네. 줄리아가 너를 계속 위해가는구나. 녀석은 너를 노리고 있어. 어머, 둘보다는 혼자가 좋겠지라고 한 게 나를 없애려고? 우와, 줄리아는 착한 줄 알았는데 어쩐지 뭔가 수상하더라. 허? 네가 먼저 녀석을 처리해야 돼.
이 감옥방으로 유인해서 가두는 건 어떨까? 여기서 지즈라고 돼 있거든요, 힌트에서? 줄리아를 여기로 유인해 봅시다. 어, 개 무섭네. 감옥에서 직구 컴퓨터? 한번 해볼게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이거였지. 아, 맞다.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장난하지 말고 빨리 열어. 와, 진짜. 여유롭게 개밥이나 먹어보실까나? 와, 씨, 대박이야. 와, 대박. 진짜. 혼자 먹으니까 개밥이 줄지 않네? 이제 다른 개들과 개밥을 두고 경쟁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개밥 맛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게 됐어. 개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미쳤네. 점점 내가 개가 돼가는데? 이게 엔딩인가봐. 내가 진짜 개가 되는 엔딩. 왕이라도 된 기분이야. 어차피 인간으로 못 돌아갈 테니 그냥 이곳에서 왕처럼 살아야겠어. 더 이상 인간 세상에 미련 두지 않으리. 엔딩 3! 개밥의 주인! 방귀의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엔딩 하나 봤다! 이게 엔딩이네! 와, 엔딩이 다섯 개나 있어. 갓겜이네, 이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있다! 이 세계관에는 있다. 아마도 키스를 하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겠지? 하지만 나는 다시 개가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얘가 도망가거든요? 근데 내가 스피드를 미리 업 시켜놨기 때문에 얘를 잡을 수 있어. 이전에는 내가 너무 느려서 인간을 못 잡았어. 그냥 인간 잡는 엔딩 보려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물지마, 항복할게, 항복. 내 몸이 이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키스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네가 혹시 다시 개로 돌아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나의 키스를 해주면 돼. 둘. 정말 녀석 말대로 다시 인간이 되었어. 잃어버린 기억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어. 왜 이제까지 눈치를 채지 못한 걸까? 이곳은 내가 살던 집이고 이 집 개들은 모두 내가 키우던 녀석들이었어. 내가 키우던 애들이었나봐. 주위를 둘러봐야겠다. 얘는 걔들한테 말 걸어보자. 이 녀석의 이름은 크리스다. 최근에 이 개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평소에도 겁이 나. 그런 일을 목격했으니 밖에 나가기 무서웠을 거야. 잠깐만. 줄리아. 이 녀석의 이름은 줄리아다. 최근 유독 토미를 못 살게 물었지. 그래서 내가 와,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네. 인간은 개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오, 제임스! 어떡해. 제임스는 개들 중에 제일로 충동심을 당했다. 내 몸이 바뀐 줄도 모르고. 고맙다, 제임스. 비상금 찾읍시다. 옷장 밑에 6만 원을 획득했다. 어? 잠깐만. 비상금 또 컴퓨터 여기 서재에 있거든요, 서재. 톰이라는 거 말해볼까? 걔들 중에서 애교가 가장 많았대. 헉! 생각해보니 이 녀석 유독 식탐이 강했어. 그리고 이렇게 흉악한 놈을 좀 잊어. 어, 잠깐, 끝이야? 어? 할아버지? 소니! 자네도 인간이 되는 방법을 찾았구만. 옆집 할아버지. 옆집 할아버지가 그 슈나우저였어. 여기 원래 슈나우저가 있었거든요. 내가 말하지 않은가. 나도 원래 인간이었다. 혹시 설마? 눈치챘는가? 자네가 도와줬던 늙은 개, 그게 바로 나였네. 어? 멍멍 낑낑 깨. 어머! 어머, 내가 왜 말을 못해? 어머, 뭐야? 이 게임 졸라 재밌다, 어떡하지? 뭐? 안 돼. 개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봐. 자네도 인간의 언어를 잊어버렸구만. 엄마, 진짜 개밥을 너무 많이. 진짜 개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야. 지금 자네를 돕기 위해 이 집에 다시 왔네. 자네에게 인간 말을 전수해주겠네. 걱정 말게나. 더 이상 벌레를 잡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공짜로 알려주기엔 너무 고급 기술이라. 10만 원을 내시게. 재수 없는 노인네. 아, 이래서 비상금을 모아야 되는군요. 재수 없는 노인네. 와, 개밥을 먹었다고? 인간의 말을 까먹다니. 어? 뭐야, 무슨? 이런가? 어, 3만 원을 획득했다.
좋은 일을 쓰겠네. 그러면은 내가 인간이 돼서 이 소니가 없는 엔딩도 있지 않을까요? 소니가 죽어서? 아, 그것도 궁금하네. 아, 엔딩 다섯 개 다 보고 싶다. 약속대로 기술을 전수해주지. 정신을 집중하고. 그럼. 와! 헤이아치 아니야, 헤이아치? 인간 말을 못하는 엔딩도 있을 것 같은데? Who are you? 누구세요? 누구? 지금까지 개밥을 주던 사람이었나봐. 다짜고짜 디스하네? 한심한 인간아. 기절할 때까지 술을 퍼마셔? 술 먹을 시간에 나가서 돈 좀 벌어와. 쟤네 뭐야? 내가 아주 너 때문에 못 산다. 꼴 보기 싫으니까 꺼져. 나 유부남이었어? 개밥 주는 거 원래 내 담당인데 기절은 나 대신 개밥을 주고 있었구나. 개가 된 그런 개밥에 눈이 멀어서 누가 개밥을 주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나가라고! 여보,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믿기진 않는데 엄청난 일이 있었어. 내가 어젯밤 개가 뽀뽀라 했는데 이 양반이 아직 술이 덜 안 갔어. 알았어, 나가면 되잖아. 차라리 개일 때가 행복했지? 술이나 마시러 가자. 와, 진짜 한심하다. 엔딩 4!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셔야 돼요. 진짜 갓겜입니다. 엔딩 두 개 봤고요. 세 개 남았습니다. 아세안 스토리는 햄님 유튜브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아니, 직접 하세요. 자기 전에 딱 한 시간만 투자해가지고 직접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유튜브만 보실 겁니까? 이런 갓겜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한 시간이 아니라고요? 아니, 한 시간만 하면 한 시간이 두 시간이 되고 두 시간이 세 시간이 되는 게임입니다. 유튜버 맞아요? 아니, 해보고 유튜버를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유튜버들이 내가 아는 게임을 하면 또 재밌잖아요. 순진한 녀석 3. 와! 와! 토미? 아, 제임스, 너 너무 순둥해. 토미는 널 죽였단 말이야, 두 번이나. 여기서 멍멍한다는 거잖아. 뭘 멀뚱멀뚱 쳐다봐, 나가라고. 멍멍 게임. 이거 약간 댐비는 거 아니에요? 혼나고 있는데 잔소리하고 있는데 막 멍멍 이러면은 거의 지금 매기는 거잖아요, 그죠? 밥을 더 줘.